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한 시골 마을에서 생긴 의문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010년 10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납니다.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 집이었는데요. 이 가까스로 집에서 빠져나온 할머니, 경찰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바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진술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이번엔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단순 변사인 줄 알았지만 아들이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6년 전 사건도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아들은 왜 CCTV를 설치했는지, 또 이 CCTV가 가리킨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80대 할머니의 시신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2016년 5월이에요. 5월 그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농가주택에서 80대 할머니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할머니는 홀로 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 아마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숨진 지 꽤 됐고요.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시신은 그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상태로 이불에 덮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5월이면 날도 좀 따뜻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전기장판 위에다가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어놓으니까 부패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5월에 왜 전기장판을 켜고 잠드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지병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나발하게 이제 저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담당 그 집합실에서 출동을 하고 담당 의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 검실하게 됩니다. 검실하게 되는데 검실을 제대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에서 검사가 나와요. 그럼 의사가 사체 상태를 보고 그 사인을 밝혀내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어. 아까 말했다시피 고혈압과 전식이 있었다. 그리고 쥐족들도 말들 하고 지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여기 어떤 외상을 보니까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 이게 자연사 같겠다 싶어서 경찰에서는 유족한테 자연사라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도록 했던 거죠. 네, 저렇게 검안서에 병사, 자연사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보고 놀랐다면서요? 예. 할머니 아들이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아주 걱정이 돼서 이 집 처마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던 겁니다. 네. 근데 할머니 시신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나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한 남성이 할머니 집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서성이다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오. 그러고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다툼을 벌이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할머니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입니다. 그냥 자연사 하신 줄 알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살해를 당했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살해 후에 성추행까지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할머니가 그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피살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 확인을 한 게 경찰이 아니라 유족이었던 거죠. 네. 근데 위원님 사실 네. 경찰이 왜 그 당시에 CCTV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마 80대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CCTV를 처마 끝에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면 그 저 CCTV를 확인하는 거는 뭐 경찰관으로서 기초 중의 기초예요. 뭐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그 관련됐던 수사관들은 감봉, 정직 등 중징계 받았어요. 분명히 이건 선입견 가지고 수사를 허술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뭐를 믿었냐면요. 이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은 네. 일단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의사한테 그 시신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 사체검안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패가 워낙 많이 진행돼 있으니까 사인을 딱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연세가 80세 정도 되시고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덮고 계셨다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냥 그거 믿고 CCTV 메모리 그 확인도 안 하고 단순 변사 처리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는 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살해당한 걸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사실 이 거만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적 거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사가 이 거만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이 할머니의 시신을 거만한 의사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의사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휴일이었어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대신 거만을 하게 됐고요. 다른 의사의 이름을 거만서에 기재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거만 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늦게나마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CCTV에 포착한 유력 용의자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2016년 5월 23일인데 그 사망사건 났던 일주일 그 할머니 집에서 한 1km 떨어진 그 산은 청각장애인 C씨라고 발견이 아니 그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C씨를 체포했는데 그 C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일용직 노동자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면을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이웃 주민 C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상한 말들로 둘러대기 시작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씨 말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이 80대 할머니가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은 물을 안 줘서 울컥해서 범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범행 상황과 너무 맞지 않았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신씨가 할머니 집에 침입한 후에 할머니를 끌고 헛간까지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강제적으로 어떤 그 추행을 하고 살해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안방으로 옮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빗질을 다 하고 할머니 주변에 있던 농산물까지 훔쳐서 갑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는데요. 근데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6년 전에도 사실 수상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망 사건은 아니었고요. 괴한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해서 이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불타고 있는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갖고 이 할머니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네. 이 수사에 나선 경찰서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일부 단서는 찾아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6년 전 사건이거든요, 2010년. 위원님 보시기에 좀 비슷한 점이 엿보입니까? 일단은 네. 범행 대상이 홀로 사는 할머니들을 노렸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6년 전 사건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살해 하기 전에 성폭행하고 네. 살해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살해한 이후에 성폭행했다는 그 순서만 좀 다를 뿐이고요. 네. 다른 거는 그렇고요. 이제 공통점이 또 있죠. 항상 범행하고 난 이후에는 신발 같은 거를 가지런히 놔두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한다든지 예,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네. 시신을 방으로 옮겨서 이불까지 덮어놓고 심지어는 전기장판 켜놓고 나가는 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치밀한 그 사후 범행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같은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왜 신씨는 용의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건가요? 아, 그 당시에 그 DNA가 발견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방에는 1위에 있는 96명의 남자만 뭐 DNA 채취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신씨는 4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1, 2, 3, 4리 인원이 254명인데 254명을 다 받아가지고 감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96명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씨는 DNA 조사에 빠졌던 거죠. 아마 이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신씨는 그 빠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경찰이 6년 전 사건까지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6년 전이잖아요. 뭐 예.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제 채취했던 그 이 DNA 시료가 약간 있으니까요.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구강세포
어를 이제 그 면봉으로 채취한 네. 거죠. 그래서 대조를 이제 합니다. 국과수에 보내가지고. 네. 그랬더니 국과수에서 나오는데요. 딱 그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Y 염색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DNA에서 XY, 네. XXY, XY. 근데 Y 염색체는 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쪽으로. 부계 혈족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DNA는 그 부계혈족만 일치해가지고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과수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또 이 피의자가 요전 사건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이 부계혈족만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 그 당시에 6년 전에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 당시에 도출됐던 DNA가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DNA는 불을 그 화기를 쏘이게 되면 오염이 돼요. 네. 손상이 되고. 그래서 이 어려웠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김은배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 당시에 채취했던 DNA는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소모됐던 상황이라 그렇군요. 대조군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서 종료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현재 기술로도 화재로 훼손된 DNA는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까? 완벽하게 이 화재에 쏘인 DNA라면 아예 부계혈족도 안 나올 겁니다. Y염색체도 안 네.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이 경우는 이제 그나마 정밀하게 해서 Y염색체가 나왔는데요. 화기를 쏘이고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는 네. 그 경우는 뭐 이 조이파리 같은 경우 그 중국에 갔을 때 거기서 화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뼈조각액계를 샘플링해서 가져왔는데 네. DNA 도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 씨 또한 이 범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에 변호사님,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던 거군요. 6년 전 사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상황대로지 않습니까? 부계혈족의 DNA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친 쪽, 여자 쪽의 DNA가 절반이 있어야지 그럼 확실하게 동일성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 신 씨와 같은 집안의 남성이 용의자다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던 거죠. 아까 친형과 동생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좀 아주 그 상황을 단순해서 말하면 신 씨와 형, 동생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데 그 셋 중에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소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엔 재판에 갔어도 아마 무죄가 나왔나요? 예, 유죄가 불가능합니다.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6년 전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요. 이제 이번에 2016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신 씨에게 살인, 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등 행위로 검찰에 송치해서 종결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만 재판이 받게 되는데요. 재판에서도 그렇게 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신 씨는 목이 말라서 급한 마음에 담을 넘어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물을 주길 거부를 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기만 했을 뿐 뭐 심한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했던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예, 신 씨의 범행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일단 그 성범죄와 살인이 결합됐다는 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힘없는 고령의 어떤 최약자라는 점에서 좋지가 않고요. 또 과학적인 행위를 하다가 살해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또 나아가서 범행 은폐 행위까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또 죄질이 나쁜 것 치고는 좀 무기징역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점이 참작됐을 겁니다. 피해자의 나이 80대라는 점 조금 암묵적으로 참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해자도 청각장애라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도 참작이 됐을 겁니다. 네, 가해자가 이제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신 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바로 항소를 하게 되죠. 예,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가서 뭐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반성을 진작에 한다든지 이러면 감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태도가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항소심 역시 신 씨에 대한 형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에 네, 대법원까지 간 거죠. 대법원 사법기가 돼서 네,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감 중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살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